좌측에 보이는 게 집게형 파라솔입니다. 집게형 파라솔은 1+1 두 개로 판매 중이며, 어느 의자에든지 요 집게 형식의, 빨래 집게 형식의 어쨌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파라솔과 받침대 세트입니다. 오늘은 저 산발이 받침대 말고 제가 쇠로 되어 있는 삼지층 받침대를 껴서 이 흙에다가 심었습니다. 이렇게 쇠 받침대를 이용해서 흙에 심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요 산발에 올려가지고 파라솔 자체만으로도 쓸수 있습니다. 제가 요것을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드러나게 심었고요. 더 깊게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쇠 길이는 요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톡톡톡 치면은 들어가집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보이게 해놨습니다. 받침대 파라솔 세트는 파라솔의 그 천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자외선 차단을 해줍니다. 그리고 요 미니 파라솔보다 조금 더 큽니다. 오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 그늘, 좀더큰 그늘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파라솔도 괜찮습니다. 낚시할 때라든지 캠핑,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매우 좋습니다.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좌측 파란색은 매니저 집게형 미니 파라솔, 오른쪽은 받침대 파라솔 세트입니다. 산발이 받침대와 요 쇠로 되어 있는 받침대를 세트로 해서 판매 중이며, 요 검정색 파우치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상 파라솔 세트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